웬만한 집들은 다들 김장 끝나셨을 것 같아요. 다음 주까지 할 수도 있긴 한데 저 역시도 원래 보통 11월 말 중순쯤에 했다면 올해는 좀 늦게 했어요. 12월 첫 주에 했는데 왜 우리 김장하면 흔하게 먹는 거 아시죠? 수육, 보쌈. 진짜 그 겉절이에 싸먹는 그 보쌈과 수육 맛은 끝내주잖아요.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수육을 했는데 목살로 했어요. 그래서 더 부드러운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수육이나 보쌈 할 때 향신채소 쓰잖아요. 근데 그런 거 없이요. 정말 너무 간단한 재료로요. 이거 하나만 들어갔는데 맛있어요. 간단한데 맛있어요. 바로 쌍화탕. 이건 진짜 비법이 너무 많은데요. 그냥 다 골라 쓰세요. 다 골라 쓰셔도 되시는데 저는 쌍화탕, 간장, 통마늘 딱 이렇게 세 가지만 넣거든요. 근데 진짜 맛있어서 놀랐어요. 간단한데 맛있고 냄새 안 나서 놀랬고. 네, 그래서 앞으로 수육은 이 방법으로 정착할 예정이거든요. 진짜 다들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.